Times. 네, 빈티지 리이슈는 어떨까요? 335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35 하면 사실 뭐 레드가 체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썬버스트가 바로 그 다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59 ES-335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버스트하고 빈티지 내추럴하고 두 가지 옵션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체리는 없어요 옵션에. 맞아요. 그래서 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컬러 옵션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S-335 지금까지 커스텀샵 했었던 연도는 64, 61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50년대로 넘어가서 59 ES-335 리이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A91377 모델이고요. 이게 694만 8천원 거의 700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 안 써있어. 네. 그러게. 이 안에 써있을 신기하네요. 네. 이게 이제 뉴깁슨 되면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고 네, 디테일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금 지난 시간에 ES-335 같은 경우에는 그 커스텀샵은 아니었지만 피겨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목재값이 비싸져가지고 거의 커스텀샵이랑 뭐 진짜 별다를 바 없는 가격을 보여줬었죠. 480. 네, 약간 거의 500에 가까운 가격이라 지금 오늘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한 2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 694만 8천원 Made in USA. 바로 야, 좋다, 스펙 좋다, 살펴보도록 씨. 할게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0에 46. 이게 보면은 좀 그, 얇죠? 네, 얇아요. 커스텀 샵들이 38에 막 44 예.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보통 이제 기본 모델들이 45에 50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건 40에 46 정도 나옵니다. 12프레트 뒤뚤레는 79고요. 바디는 역시 3플라이 메포메입니다. 메포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4개, 오센틱 59 미디엄 C쉐입 랙이 적용이 되어 좋다. 있습니다. 요게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에 그린키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퍼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오센틱 미디엄 점보 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진 AV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입니다. 자, 요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어쨌든 이게 커스텀샵 쳐보면은 사운드가 확실히 더 이렇게, 익은 느낌. 네, 뭐랄까 좀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아무래도 사운드가 또 좋은 만큼 가성비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 잘 하시면서 다른 기본 오리지널 컬렉션 모델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조금 덜 나오는데 조금 네. 올릴게요. 네. 그렇죠. 출력이 조금 덜 나오면서 네. 약간 좀 익은 소리. 네. 그렇죠. 헤드룸이 훨씬 좀 네. 많이 확보가 돼 있는 네. 느낌이죠. 이 기분 좋은 마른 소리. 네, 맞아요. 예전에 버스 버커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기분상으로 확실히 더 옛날스러운 맛이 많이 난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샬로 바꿔볼까요? 네. 확실히 와. 출력이 좀 덜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좀 강해요. 네네. 특히 이제 60년대 6164에 비해서도 더더욱이나 그런 네. 일종식이 얘기한 빈티지한 약간 마른 느낌 그런 게 더 훨씬 강합니다. 네. 아 좋다. 사운드가 아주 좋다, 노련해요.
이야. 좋습니다. 확실히 이야. 이제 클린톤하고 또 다른 깊이감이 느껴지는 네. 메이킹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내 스타일인데. 마샬 개인의 영광을. 괜찮네요. 아 좋아. 어우 짜릿짜릿해.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긴 네. 하죠. 강렬합니다. 네, 부담감이 없네요 귀에.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확실히 조금 그 마른 사운드, 빈티지한 사운드 이런 깊이감에서 기본 모델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네. 60년대 스타일들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오구 잘 들어봤습니다.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KTX 타고 대구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 네네. 그 모던의 끝판왕 KTX보다는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오구오구 잘한다. 오구오구 잘한다. 오구오구 잘했죠. 네, 오구는 옛날에 원래 잘했죠. 맞아요. 네. 오구가 앞에 붙으면 요 한 줄 평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네. 오구 잘한다. 등기기관차. 네, 저는 약간 불편하고 훨씬 낭만적이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나왔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7, 거의 지금 335 시리즈 중에 제일 높게 주신 것 같아요. 네,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8 해서 총점 86, 역시 김은총다운 네, 335 점수였습니다. 꾸나게 좋네요, 진짜.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7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또 은총 씨가 하드 캐리를 해서 80.67, 80점을 남겼습니다. 자, 거의 뭐 이 정도예요. 지금 커스텀샵 보면은 80에서 한 82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잘 나온 것들이 83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네, 요즘 가장 스쿼드로 아주 뭐랄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예. 335 시리즈입니다. 스쿼드의 최적화된 기타인데다가 은총 씨의 뭐 하드캐리?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최근 스쿼드에서 아주 발군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깁슨의 335가 요즘 시대,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는 필수적인 기타라고 보기는 이제 힘드나 어렵죠. 그래도 이 기타는 온리원이고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대체할 수 있는 기타는 딱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대체품이 없죠. 비슷한 할로우 바디 기타가 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네. 되죠. 소리가 안 나니까 네. 뭐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장르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 포지셔닝으로 확실한 기타니까 뭐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제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허락을 네. 또 요거는 네. 좀 살짝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오늘 지금 또 집에서 네. 네, 허락받기. 오늘 은총 씨가 너무 노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좀 놀래고 있습니다. 은총이가 오늘 아파서 아~ 이 쓸데없는 소리에다가 쓸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좀 이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렉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아끼고 있어요. 체력 안 대중. 아~ 네. 오늘은 되게 길게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요? 더블헤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라톤이기 때문에 더블헤더. 아, 그러니까 오늘은 한 12시쯤 끝날 예정입니까? 아, 그런 거 미리 저희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부정탑니다. 네. 자, 오늘 은총 씨하고 함께 쭉 또 ES 335 59년 모델 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샤벨 장르를 급격하게 바꾸고 급격하게 네. 거의 우리나라 날씨인데 그렇죠. 아, 그러네요. 거의 뭐 급속냉동이네. 급속냉동. 네. 갑자기 샤벨로 가보도록. 너무 차이가 많이 너무 나는데 335에서 샤벨이라고요. 네, 딩키 24프레즈입니다. 네. 완전 달라. 딩키 24. 어처구니가 없네. 네, 다음 시간에 아니, 이제 좀 정했으면 좋겠어. 뭐를요? 나는 그냥 약간 버즈에서 약간 깁슨 고정 리뷰어라고. 아, 깁슨 고정 리뷰어. 나머지는 다 그냥 네, 마토가. 오로로는 다 맞아. 우와. 나 뭐 돌아가지도 않는데 뭐 돌아가지도. 아니 다들 마토 온 다음에 이렇게 엄살들이 심해졌어. 심해졌어. 다들 안 칠라 그래. 나 레스폴 깁슨만 할게요. 사장님이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이니 마스틴 기억도 안 나네요. 저 뭐 이니 마스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장르를 바꿔서 샤벨로 돌아오도록 급속냉동. 네,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 깁슨은 오구가 잘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